다음 금융시장 소식으로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.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빚 갚기가 어려워질 때 약해지는 고리는 이금융권의 작은 저축은행들이 됩니다. 실제로 최근 저축은행들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규제를 풀자니 또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. 이한승 기자. 네, 이한승입니다. 네, 먼저 최근에 저축은행 연체율이 얼마나 올랐습니까? 네,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올해 1분기 평균 연체율은 5.1%였습니다. 지난해 말보다 2%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건데요. 2016년 이후 처음으로 5%를 넘기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러면 왜 이렇게 연체율이 급격히 올랐습니까? 네, 기본적으로는 금리 급등과 경기 악화에 따라 연체율 관리가 잘 되지 않은 겁니다. 하지만 연체 채권 매각이 어려운 측면도 연체율 급등의 한 배경이라는 게 저축은행 업계의 이야기입니다. 금융당국이 금융권과 협약을 맺고 2020년부터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개인 연체 채권 매각을 캠코한테만 할 수 있게 일원화했는데요. 캠코가 다른 민간 업체들보다 채권을 낮은 가격에 사들이다 보니까 이를 꺼려한 저축은행들이 매각보다는 보유를 택해 연체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주장입니다. 네, 그러면 부실 채권을 다시 민간으로 넘기고 싶어 한다는 게 결국은 저축은행들의 입장인 것 같은데 금융당국의 입장은 뭡니까? 네,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연체율 상승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여러 방법 중에는 연체 채권 매각 채널을 민간에까지 넓히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하지만 매각 채널을 확대하면 악성 추심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연체율 관리를 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딜레마를 가져오고 있습니다. 실제로 코로나19 발생한 추심 민원 10건 중 4건가량은 채무자들이 추심이 과도하다고 한 민원들이었습니다.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.